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경사 천선경입니다. 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앱 설치, 회원 가입, 본인 인증 없이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부터 결제까지 기다림 없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검사.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지난 5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입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순간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좌회전 가능한 교차로를 앞에 두고 발생한 사고이기에 서두르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앙선 실선 지점에서 좌회전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에 따라 민사상 보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중한 처벌도 함께 받게 되는데요. 또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면 도로 맞은편에 보행자가 서 있는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데다 사고 직전에서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간 운전 시 전조등 불빛은 앞부분만 보이고 상대적으로 측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다고 경찰관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나와 타인을 보이지 않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6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좌측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비접촉 사고의 유형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직진 차에게 양보해야 하고 좌측 차는 우측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제31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좌측 차량에게 가해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비록 접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상과 같이 이면 도로를 운전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서 운전해야 하겠는데요. 특히 비가 내리거나 날이 어두운 경우라면 더욱 그래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월 당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적색 신호가 켜진 합류도로, 교차로가 보이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이 우회도로를 통해 우회전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맞은편 도로 방향으로 진로 변경하면서 1차로 정상주행 차량과 충돌합니다. 운전자들이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경우에 발생되는 사고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하였습니다. 합류도로 지점은 보통 내리막길과 연결되고 주변 다리 아래 그늘로 인해 다가오는 차량을 시야에서 놓치기 쉬운데요. 정상주행 차량 역시 이를 예견할 수 없기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호는 철저히 준수하고 합류 시에는
일시정지 후 진행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겠는데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5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요. 인도를 뛰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면서 지나던 차에 부딪히곤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 아이를 살피는 사이 차량이 슬금슬금 현장을 이탈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안전운전 의무란 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데요.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도로 주변에 통행하는 아이가 있는지 미리 살피고 대처하는 운전 습관도 필요하겠습니다. 더욱이 사고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사고 후에는 반드시 하차하여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지난 6월 공주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는데요. 순간 앞으로 무언가 지나가면서 충돌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좁은 길에서 나온 자전거였는데요. 도로에 주행 중인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면 넓은 도로 진입차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데요. 이를 살피지 않고 좁은 도로에서 빠르게 진행하여 사고로 이어졌다면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자의 수가 늘고 있는 만큼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부족하기에 사고 시 운전자가 크게 다칠 확률이 높은데요.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되므로 더욱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단풍이 곱게 든 가을입니다. 장거리 운전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우리나라 전체 도로의 길이 알고 계신가요? 무려 지구 2.7바퀴, 11만 1.314km, 달까지 3분의 1 거리와 같은 정도라는데요. 길고 긴 도로, 그 끝이 분명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이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사사건건 경사 천선경이었습니다.